이 액수종은 그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주급수컷 배양을 하고 주급수컷 배양한 후에 그 배양액에서 액수종을 순수하게 분리하게 됩니다. 분리하게 되는데 좀더자그 제조 공정을 보여드리자면 이 배양액으로부터 필트레이션을 하거나 혹은 울트라센트 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단백질 함량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주급수컷 배양액 안에 있는 단백질이 100%라고 가정하고요. 순수한 액수종은 그 중에 0.1%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순수한 액수종만이 세라피틱 프로덕트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울트라센트리피 방식으로도 액수종이 분리가 되지만 상당히 인퓨리티가 높아서 현재 스킨부스터의 일종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주급수컷 배양액들은 액수종이 아주 극미량만 들어있고 그 외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유니티드 GM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퓨리파이드 액수종이 스킨 재생이나 리주비네이션 쪽으로 많이 사용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분리된 액수종은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전자의 위험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서피스 프로틴을 분석한다든지 나노 파티클 트래킹 어널리스트를 한다든지 혹은 셀룰러 어택 성질을 본다든지 이런 퀄리티 컨트롤 방법에 따라서 정확히 생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분리된 액수종의 내용물을 분석을 해보면 흔히 잘 아시는 다양한 도스펙터들이 여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회사가 프로틴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약한 200개 단백질은 한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약 200개의 사이토카인이나 프로스펙터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. 올해 이 슬라이드를 퍼블리케이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주요 역할을 보시면 운드 힐링, 셀 프로리퍼레이션, 안티어포토시스 이런 세 가지 메이저 기능을 액수종 내에 단백질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다음으로 액수종 안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물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 RNA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안티인플라메이션, 프로리퍼레이션, 안티이칭 이세 가지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알수 있었습니다. 특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엑소존 안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룹, 단백질과 마이크로RNA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단백질은 주로 재생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마이크로RNA는 안티인플라메이션이나 안티이칭 관련된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발표된 그 새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작년에 그 엑소존이 아토피 더마타이티스를 개선할 수 있는 후보물질이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문을 냈습니다. 논문 냈고 몇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엑소존이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가 아주 강하다.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L-4, IL-31 등 염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동시에 리프레션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피부 장벽 재생에 대해서도 논문을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생쥐의 옥사졸론이라는 케미칼을 투여하면 그 가려움증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그 워터록스가를 나는데 여기에 액수종을 서비스 키테니스 인젝션을 하면 PWL이 용량을 일정적으로 감소를 하고 반대로 하이드레이션이 증가하는 걸 밝혔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액수종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기 보시는 세포는 스킨 바이오로블라스트입니다. 여기 녹색선이 형광을 예불된 액수종이고 저희가 이 세포에 액수종을 처리를 하면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. 흡수가 되고 나서 셀프로리퍼레이션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콜라겐 합성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라스틴이 약 3개까지 늘어나는 것을 인비트로 실험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